이번에 수선할 것은 오리지널 햄으로 고쳐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어요. 이렇게 펜으로 그려오셨어요. 1과 4분의 3인치를 줄여달라고 하셨어요. 그러면 그냥 1과 4분의 3을 그리세요. 이 끝과 이 끝, 지금도 보면 햄이 이게 좀 틀리잖아요, 높낮이가. 그러나 그냥 이 끝과 이 끝만 1과 4분의 3을 맞춰서 그림을 그리세요. 여기도 1과 4분의 3 맞춰서 그리시고요. 그리고 이거는 밑에서부터 1과 1.5? 1.5 정도로 해보도록 하죠. 조금 긴건 저는 좀 싫더라고요. 1.5. 1.5. 그러면 그냥 겁내지 마시고요. 1과 4분의 3 부위를 자르세요. 그리고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되고요. 저는 이게 조금 짧은 게 좋아서 1.5로만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쪽으로 하지 마시고 이쪽이 위로 오게끔 하셔야 돼요. 왜냐면 그 오리지널 햄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그렇게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줄 있죠? 여기 원래 오리지널 스티치 그 위로 0.5인치를 마크를 해주는 거예요. 이건 그냥 편하라고 저만의 노하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표시를 해두면 이 바지랑 붙일 때이 선을 보고 이렇게 핀을 꽂으면 좀 편하거든요. 자, 그리고 이 라인과 이 라인이 맞는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. 그쵸? 이게 이쪽인 거를 이렇게 보고 확인을 하신 뒤에 짝을 찾고 그다음에 이렇게 겉과 겉끼리 마주 봐야죠. 그래서 밑에 핀을 이제 둘러줄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여기에 맞추면 안 되고요. 아까 우리가 여기 0.5 그렸던 그 선에 얘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이 선을 맞아야죠.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. 이 옆선. 이 옆선. 그거를 맞추어서 핀을 꽂아야 돼요. 그다음에 이쪽도 이 옆선. 여기에 또 여기에 맞춰야겠죠. 그 0.5. 선 그린데와 또 여기 이 선과 이 선을 맞춰야겠죠? 그래서 이옆 라인을 먼저 핀을 꽂고요. 나머지는 이렇게 하셔서 핀을 꽂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제는 이 노루발을 바꿔야 돼요. 외노루발로 바꿔주신 뒤에 아까 제가 박아야 한다는 그곳을 박아주시면 되죠.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. 이 옆에, 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, 아이고, 이게 맞아야 돼요. 이게 선이. 그래서 그거를 먼저 확인하고, 이 부분을 먼저 좀, 밀리지 않게 여기를 고정하자는 거죠. 그래서 이옆 라인이 같게끔. 그래서 이쪽도, 이쪽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. 그래서 이 여기는 가름솔인데요. 가름솔 이 가운데 라인이 맞게 되었는지를 보시고 바늘을 좀 꽂으신 뒤에 핀을 꽂으세요. 빼세요. 그래서 여기만 먼저 이렇게 도매를 왔다고 하죠.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여기 선이 맞는지 보시고, 그 다음에 중간은 이렇게 그냥 쭉삥 둘러서 이제 하시면 되죠. 안전하게 중심을 잡아놨으니까. 자, 그리고 바짝 이쪽 라인으로 해서
아주 막 이거를 들어서까지 이렇게 안으로 안 해도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 좀 오히려 부담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시접이 그 두께 때문에. 그렇지만 또 엉성하게 이게 좀 떨어져서 박아도 안 되고요. 최대한 바짝. 최대한 바짝. 자, 여기도 아까 박아줬잖아요. 그 사이만 박아주시면 돼요. 이제 양쪽 다 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다림질보다도요 손톱으로 먼저 이 부분이 좀 살아있는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좀 볼록볼록 돼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를 조금 손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매만진 뒤에요. 또 한계가 있죠.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바느질 할때 망치질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한번 삥 둘러서 망치질을 해주면 여기가 높낮이가 조금 편편해지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막 얘가 살아있잖아요. 그래서 한 번씩 이 라인을 이렇게 망치질을 하면요. 좀 편안해져요. 자, 이제 이 부분을 블라인드 스티치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두꺼운 부분이 좀 가정용 블라인드 스티치는 좀 부담이 될 때가 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조금 아주 조금 얇은 청바지라 그냥 좀 넘어가는 것 같긴 하네요. 만약에 안 되면 한번더할 수도 있고 손으로 그 부분은 제가 또 많이 해줘요. 그리고 좀 아까처럼 망치질을 좀 했어요. 제가 이 부분 꽝꽝꽝 여러 번 쳐갖고 좀 부드러워졌죠. 자, 다시 처음 자리에 왔어요. 안전하게 한번 더. 자, 끝냅니다. 만약에 집에 블라인드 스티치가 없을 때는 손으로 떠주세요. 약간 투명실 하나 사셔가지고. 자, 이렇게 루프를 풀르잖아요. 다행히도 지금 여기가 조금 안 박혔어요. 지금 이만큼 겹쳤기 때문에 괜찮아요. 이게 마감을 어떻게 해주냐면요. 이 루프를 이렇게 잡아 거꾸로 빼는 거예요. 그래서 걸어졌죠? 이게 지금 마감이 된 거예요. 길게 잘라주고요. 다 지금 투명한 실로 됐기 때문에 겉에는 하나도 표시가 안 나죠. 자, 다 다렸고요. 깨끗이 된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전혀 표시가 안 나죠? 한번 꼭 따라해 보세요.